예, 하나 더 있죠.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.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.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 가기 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보근 기자입니다.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강내구 전 감사.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? 돈봉투 마련하신 거 맞나요? 증거인멸하셨습니까?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포맷에 강 전 감사가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당장 구속 당일부터 강 전 감사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. 봉투를 나누어준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을 1, 2주 내로 소환한 뒤 이를 받은 의원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. 이들 조사가 끝나면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송 전 대표는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는 폐기하고 프랑스에서 귀국 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휴대전화를 정리했고 현지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한 것을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